앞에 두 분 전에 민경이가 저번에 질문한 거긴 한데 이거 왜 질문 안 했냐고요? 민경이 뭐 이거 했어? 맞췄어요. 아, 대단한데? 어떻게 해야 돼요? 4분의 3K-5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였더니 5가 되었대. 초등학교 과정에서 심화를 조금 했다면 조금의 심화라도 했다면 이거는 대충 대충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더니 뭐 5가 나왔다 그랬지. 근데 이거 뭔 말인지 알아? 네. 무슨 말이야? 별표를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더니 5가 나왔대. 별표의 범위고요. 4.5 이상. 4.5 이상? 5.5. 5.5 미만이에요. 5.4. 5.5. 5.5. 5.5. 왜? 5.4라면은 5.4, 5.4, 9999 이러면 안 들어가 버리잖아. 네. 그것도 첫째 자리 반올림하면 5 되는 거 맞잖아.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. 그래서 5.5 미만으로 해야 돼. 이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하기도 하는데 공식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생각을 조금 해봐. 4.5는 돼야지. 5.5는 되면 안, 돼야 안 돼. 5.5는 안 되지. 5.5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여기는 등을 안 붙이는 거야. 연습 한번 해볼게.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갖고 소수 둘째 자리 둘째 자리 아 진짜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반올림해서 2.15가 나왔다. 어떤 숫자? 세모가? 그 세모의 범위는 어떻게 돼? 자,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갖고 2.1이 나왔대. 이 범위는 어떻게 돼? 2.05 2.05 이상 0.5 이상? 그 다음 2.15 그렇지 2.15 미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. 공식은 여기서 0.5 빼고 0.5 빼 0.5 더 하는 거야. 식세해 보도록 할게요. 4분의 3K-5가 뭐보다? 4.5 이상? 뭐 미만? 5.5 미만이 돼. 양변에 4 곱해볼까? 양변에 4 곱하면 어떻게 돼? 18 3K-5 그 다음 얘 4 곱하면 22냐? 5 더해볼게. 27이잖아. 5 더하면 23이죠. 그 다음 K값의 범위는? 얘는 9절. 얘는 3분의 23 이렇게 나왔지. 자연수 K값을 구하라 그랬지? 3분의 23은 얼마야? 6.xx죠. 아, 7.xx죠. 그럼 여긴 9지. 그럼 뭐 들어가? 8이지. 뭔 말 하는지 얘가 안 가. 7.xx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. 이렇게 8 들어가야 되겠지. 응? 응.